이관 선수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에서 팬 여러분들 많이 만나뵙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네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랜만에 인터뷰하는 것 같네요. 예, 네, 기분 좋습니다. 오늘 네. 경기 소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또 끝내기로 이겼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즌 초반이에요. 어차피 끝날 때쯤에 1등 할 겁니다. 네. 네. 오늘 던진 공의 70%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공이었어요. 잘 던져진 거예요? 네, 뭐 132 스트라이크 안 던지면 어떡합니까? 던져야죠. 일단 뭐 의지 쌓인 대로 던졌고요. 예, 또 오늘 또 추운데도 많은 관중분들이 오주셔서 또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의지 선수가 정말 그렇게 리드를 잘해요. 예, 네, 잘해요. 네. 최고예요. 그럼요. 국가대표 포수인데. 네. 아, 네. 역시. 네. 최근에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를 비롯해서 리포트나 다른 선수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지금 시동이 늦게 걸려가지고 분위기가 어때요? 뭐 선수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고 작년, 재작년 또 우승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 내일 또 보우덴이 선발로 나갑니다. 네, 판타스틱4가 또 완전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예, 쭉쭉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이제 보우덴까지 출동하는구나. 네. 아, 좋구나. 네. 자,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인사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또 잘해서 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잠실의 최다 인터뷰 유희관 선수인데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을 천웅이에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유순하게 해달라고요? 올라올 때 화가 있었는데 메인 앞에서 긴장돼서 다시 좀 있어가 좀 살아났어요. 화나게 이빨 한번 보여줘. 자, 팬 여러분들께 오늘 경기 멋진 경기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목소리 크게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팀 잘 이끌어가지고 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선수가 사실 이제 퍼스트 플레이상 가져 나오기 전에 거기서 좀 앉아 있었어요. 좀 힘들어요. 바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나봐요. 아니, 유희관 선수는 네. 양희 선수가 최고의 리딩을 해줘서 오늘 승리했다고 또 공을 돌렸어요. 유희관 선수의 오늘 공은 어땠나요?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네, 130km 빠른 공이에요. 네, 환상적이었고 네.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희관이 형. 네, 정말. 네? 아, 잘하고 있어요. 양희 선수가 오늘 이제 내일 또 보우덴 선수 나온다고 유희관 선수가 미리 예고를 해줬어요. 판타스틱4가 돌아온다고 팬 여러분들이 하는데 내일은 또 어떤 경우가 될지나요? 이제 좀 조마조마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편하게 야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인 선수의 마지막 감사 인사 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구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좋았어. 이거 유튜브로 계속 돌려볼 거예요. 알죠? 스포티비. 이거 찍었죠? 계속 돌려볼 거예요. 한 세 번 돌려줘, 세 번. 네. 선수가 직접 철웅이가 어떻게 됩니까? 철웅이. 네, 어깨가 지금. 양인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